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 자, 현 시각이 11시 32분입니다. 다른 때는 10시 30분에 하는데, 오늘은 저희 1시간 늦게 시작을 했죠. 그래서 오늘은 11시 30분 정도에 여러분과 함께 하네요. 자, 지수가, 여러분들 보고 계시죠? 정말 지수가 멋진 상승입니다. 64포인트 상승입니다. 더군다나 아침에 주가가 살짝 밑으로 밀리기까지 했었습니다. 그쵸? 대박이죠. 저희한테는. 그 다음에 코스닥도 작지만 상승하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코스피가 굉장히 좋습니다. 여기 보세요. 오늘 무게 중심에 어떤 종목군단들이 강하게 들어오느냐 이전에 가장 먼저 봐야 될 것이 뭐죠? 그렇죠. 레버리지죠. 최대 박이죠. 여기 오늘 여기 사, 여기는 내려가고 있죠. 이쪽은요. 여기는 5% 올라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신규 가입자분들 이 방송 지금 듣고 계시죠? 신규 가입자들 무조건 신규로 들어오면 제가 레버리지부터 먼저 잡아드립니다라고 토요일 날 방송에서도 이렇게 말씀드렸죠. 오늘 약속대로 어떻게 잡아드렸죠? 이때 쓰는 방법 하나 꿀팁 하나 제공할게요. 아침 시가 아래꼬리에서 잡아드렸습니다. 괜찮아요. 이쪽을 아직 베팅하지 않고 있습니다. 이쪽은 그죠? 이쪽은 이쪽이 상대 강도 이쪽이기 때문에 이쪽을 먼저 베팅했습니다. 또 하나 꿀팁. 여기 번개 차트를 씌울게요. 번개를 씌워서 보세요. 번개를 씌워서 60이 턴할 때마다 매수다. 어때요? 60이 턴할 때 모아간 전략 60. 그러니까 쭉 가잖아요. 그럼 얘가 또 어딘가 올라가다 조정받을 거거든요. 조정받다가 60이 턴할 때마다 매수하시면 됩니다. 혹은 요 빨간 거 있죠? 빨간 게 쌍바닥으로 턴할 때마다 이렇게 쌍바닥 있죠? 이렇게 턴할 때마다 매수하시면 됩니다. 이게 실제 저희가 아침에 제공시켜드렸던 매매 전략입니다. 예. 특히 아침 시가 23,600원에서 장중에 23,400원까지 빠졌잖아요. 충분히 다 들었겠네요. 왜냐면 시가 아래 만에서 100원까지 매수하세요 그랬는데 지금 23,000원대에서 24,000원대 올라갔습니다. 축하드립니다. 벌써 뭐 여기 유료원들 가입비 뽑으셨겠네요. 자, 그 다음에 이미 이 방송 계속 듣고 계신 분들 계시죠? 뭐 카카오톡이든 거기 글 보면은 아주 감사하던 걸 제가 많이 봤는데 제가 감사합니다. 항상 이렇게 열심히 봐주셔서 참고로 저희가 요 휴일 동안에요. 구독자가 무지하게 늘었습니다. 이렇게 또 갑자기 많이 늘긴 또 처음입니다. 벌써 이제 3만 명을 돌파했네요. 진심으로 축하드립니다. 여기 제목도 써있네요. 2 years. 그죠? 2 years. 그래서 여러분들께 말씀드렸던 대로 여기 지금 장을 보시면 일단 항상 종합이 돌면요. 얘부터 쏘시는 거 다시 한번 강조 말씀입니다. 여기는 12630이고 코드 번호가요. 이쪽은 233740인데 이쪽을 먼저 보내고 있습니다. 물론 이쪽도 결국 나중에 올라갈 겁니다. 이쪽은 요 요령은요. 여기 5일선 근처에서부터 쏘셔도 될것 같아요. 다만 이쪽을 먼저 오늘은 잡아드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자 일단 제가 삼성전자 참 많이 말씀을 여러분께 드렸어요. 그죠? 지금 삼성전자의 종목을 보시면요. 보세요. 삼성전자 종목을 보시면은 저희가 6만전자 남들이 거들떠 보지 않을 때 삼성전자를 추천하면은 여러분들이 뭐 그따위 거를 추천하냐고 할때 6만원대 아래 있을 때 열심히 여기서 6만원 아래서는 매수하십시오라고 가져갔어요. 얘 지금 상승률이요. 밑에 여 상승률이요. 40%를 넘어가고 있고요. 배당도 그대로 받았어요. 그 다음에 삼성물산 어떠세요? 이름부터 다 잡아드렸죠? 오늘 초강세입니다. LG 얘기할 것도 없죠? 이런 것들 전부 다 강세입니다. 오늘 6% 올라가네요. 뭐 LG전자 이런 것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결국 여러분들은 이런 장에서 내가 어떻게 먹어드리냐 종합적으로 같은 맥을 타야 됩니다. 특히 현대차 이거 아마 박수 굉장히 많이 받을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가 왜 박수 많이 받나 한번 제가 여기 볼게요. 실제 여기 볼게요. 여기 계좌 플러스 안에 들어가서 보시면 여기요 포트폴리오 종목 점검 요 안에 이거 오늘 건가? 오늘 건가 여기 볼게요. 오늘 건가 보시면요. 아마 굉장히 뭐 삼성전자 어제 이제 연말 기준에 40%고요. 현대차 제가 잠깐 한번 보여드릴게요. 아뭐 그동안 뭐 카카오 뭐 따따블이고요. DB하이텍도 따따블이죠. 100%가 아니라 200%입니다. 삼성 SE 오늘도 무지하게 강하죠. 얘는 10대 중에서 여기 써 있을 겁니다. 10대 중에서 없나요? 여기 써, 여기 있네요. 여기 10대 중에서 5대가 전기차가 아니면 그때 매도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지금 몇대 정도가 굴러다니고 있냐면 20대 정도가 굴러다녀야 한 대가 전기차입니다. 얘 지금요. 얘가 보급률이 5%도 안 됩니다. 지금 이게. 무슨지 아시죠? 이걸 잡을 수 없으면, 잠깐요. 뭐 현대차 여기 있는데, 뭐 이건 이미 70%였네요. 자, 여기 보면요. 2차 전지 섹터가 있어요. 2차 전지 섹터요.
이거 저희도 갖고 있거든요. 이거 지금도요. 305720입니다. 요걸 먼저 보여드리겠네. 염치수 지금 이 방송 수점 저 2차 전지 저거 너무 올라가서 못 삽니다. 그러신 분들은요. 얘를 사세요. 잠깐요. 가자. 아그드라. 2차, 여기 있네요. 이거요. 이거요. 여기 뭐라고 하냐면, 이 종목은 삼성 SDI가 저희가 미리 갖고 있던 종목인데 나중에 가입하신 분도 계시거든요. 나중에 가입하신 회원분들을 위해서 잡아드린 이템인데 벌써 20%입니다. 얘를 잡아놓으십시오. 1배수짜리지만. 자, 그다음에 현대차로 갈게요. 현대차가, 여기다 글 한번 보세요. 뭐 현대차가 우리 이렇게 강할지 누가 알았겠어. 근데, 저희 회원님들은 아십니다. 여러분들도 아실 겁니다. 무슨 얘기를 했냐면, 현대차는요, 20만 원이 저항이지만, 얘가 결국은 지지가 될 겁니다. 이렇게 썼어요. 여기 보시면요. 아직 20만 원 두고 혼조 중에 있습니다. 했어요. 가격의 마디존이기 때문에 만만찮은 저항입니다. 하지만, 여기요. 하지만, 결국 여기를 돌파할 것으로 보는 이유는 새로운 평가를 받고 있다. 제네시스 히트로 기존 사업이 돈을 벌고 있고, 그 돈으로 전기차, 수소차, 로봇, 그 다음에 하늘 택시, 뭐 이런 것들, 새로운 미래 성장주에다가 투자하는 중이다. 결국 성장주로 거듭하는 과정이기 때문에 결국은 내년 아니라 이제 올해죠. 이제는 올해 20만 돌파를 기원합니다. 각도가 좋습니다. 그랬는데, 각도가 보시면 올라갈 때는 가격 상승, 조정은 비둘기. 올라갈 때 가격 상승이죠? 얘 명단 확보하고 계셨다가 조정할 때마다 맺습니다. 요거 뭐랑 똑같은 거냐면요. LG전자랑 똑같은 꼴을 보여줄게 될 겁니다. 이거요. 그죠? 가격상 요 조정일 때가 매수잖아요. 됐어요? 여기 얘는 더듬이겠지만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았습니다. 아마 여기 유튜브 제목 주셔서도 그런 거 있을 거예요. 아직 얘가 뭐 어디 반환점도 돌지 않았다. 여기 뭐 주식으로 부자 되기 써 있고요. 여기 제목을 보시면은 어디 그게 있을 겁니다. 여기 제목이요. 여기 있네요. 여기 중간에 이게 뭐이 3주 전에 거네요. 한 달. 2021년도 부자되기 해놓고 아직 반환점도 돌지 않은 증시 어떠세요? 괜찮죠? 엄지척이죠? 여러분들이 왜못 보냐면요. 종목을 두 개를 나눠놓지를 못해서 그래요. 하나는 소위 종합을 따라 움직이는 소위 트레이딩 종목군과 그다음에 아까 그러니까 종합을 따라 움직이는 투자 종목군과 왔다 갔다 하는 트레이딩 종목을 구별하지 못해서 그게 문제입니다. 알고 매매하는 게 정말 중요합니다. 자, 다만 이제 얘가 올라갈 때 하나 봐야 될 것이 있어요. 얘가 올라갈 때, 보세요. 얘가 지금 올라갈 때, 선물이요. 올라갈 때가 포키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포키싱이요. 포키싱이 뭐냐면 여기 짱 눌러볼게요. 너 올라갈 때너 어디까지 올라갈래? 그럴 때, 포. 얘를 보면 오늘 얼마로 나와 있습니까? 지수가. 여기요. 나 오늘 지수가 395.75 이상만 올라가면 나는 많이 올라갔는데 그럼 397이잖아. 얘는 이제 400선대가 여기 400선대 찍었잖아. 얘가 가격의 마디존이 형성됐어요. 지수는 우리나라 지수는 100포인트 다니고요. 선물이 400. 그래서 얘가 선물이 400포인트 근처 가면 한번 휘둘릴 수 있다는 것은 염두에 두시고 공략 포인트 잡아가시면 됩니다. 아셨죠? 그다음에 요 명단 확보해 놓으세요. 왜? 이 주에서 조정받을 것들은요. 오늘 종가에 매수 종목입니다. 하나 마이크론 이건 우리가 내려갈 때 매수해 놓으면 우리가 그러니까 복리따블을 먹을 수 있는 종목군들이 여기 있습니다. 이 종목군 중에서 내보낼 거니까요. 뭐 동진, 뭐 한솔케미칼 이것도 다 조정받아도 다시 저점에서 매수가 형성되니까 꼭 잊지 마시고요. 배팅 같이 하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그동안에 저희를 믿고 따라주셔서 진심 감사하고요. 정말 초지일간 여러분께는 레버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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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제목 자체가 레버리지입니다. 그죠? 그다음에 뭐 삼성전자 여기 대한 내용들 이 내용들이 다 들어가져 있습니다. 그죠? 다시 한번 진심으로 축하 말씀을 드립니다. 여러분들 올해 정말 부자 돼서 정사에서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다음 방송 1시 30분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